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에 설치했던 버추얼 박스에서 스냅샷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냅샷 기능은 여기 설치했던 이 가상환경, 요거죠. 요거에서 머신 쪽에 보면 스냅샷 찍기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스냅샷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요 스냅샷이라는 것은 현재 동작하고 있는 요 환경, 지금 현재 여기까지 된 여기 진행 상황들을 그대로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그 이미지를 복원을 해가지고 사용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냅샷 기능을 왜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저는 이제 IT 보안을 가르치기 때문에 IT 보안 쪽으로 우선 좀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IT 보안 쪽에서는 스냅샷 기능을 악성 코드 분석할 때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뭐 업무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보통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 이제 초기화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초기화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희들이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 어떤 기본적인 분석 도구들이 설치가 보통 되어 있습니다. 도구나 거기에 대한 이제 환경들이죠. 이게 도구라는 것은 악성 코드를 호스트,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인도에서 실행을 하면은 그 악성 코드가 감염이 돼가지고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환경, 가상 환경에서 이 악성 코드를 동작을 시키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정적 분석, 동적 분석,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진행되는 자동화 분석, 가상 환경을 이용한 자동화 분석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분석 도구들이 그 가상 환경 안에 설치가 이제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구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그 도구들을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 초기화를 이제 스냅샷으로 저장을 시켜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A라는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물을 다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B라는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는 다시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B라는 악성 코드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이제 단계적으로 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어떤 기초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기초적인 분석을 한 뒤에 그 뒤에 있는 어떤 심화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심화 분석을 하기 전에 이 기초 분석까지 끝낸 부분들을 스냅샷을 하고 난 뒤에 이 기초 분석이 나왔던 것을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심화 분석을 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가 일부 좀 다를 수가 있을 수 있죠. 그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다가 요 심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멈추지 않고 분석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 단계별로 또 저장을 해놨다가 다음날이 또 분석하고 다음날에 분석하고 이렇게 흐름을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단계들을 다 이제 스냅샷으로 저장을 해놨다가 그 단계별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번 혹은 이제 수백 번요 단계에서 많이 여러분들 반복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스냅샷을 이렇게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도 모이해킹이나 아니면 저희 CTF 문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 때 이제 환경 구성을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짤때 시나리오 A라는 환경을 구성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 B라는 또 환경들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환경들을 따로따로 저희들이 환경 구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단계별로 어떤 교육 목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저장을 할때요 스냅샷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오픈소스 도구나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어떤 취약점 분석 하는 그런 도구에 스냅샷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 취약점 분석을 할때 이런 멀티에 플레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녹스죠. 녹스 멀티에 플레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것도 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인 것이고요. 이것을 선택하고 난 뒤에 플레이어 추가를 두시면은 선택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플레이어 추가를 누르시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복사 기능이 바로 이제 스냅샷 기능과 동일한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앱들 분석하고자 하고 싶은 앱들을 환경을 구성을 하고 난 뒤에 분석을 하고 또 다시 여기에서 꺼내서 기초 초기에 했던 그것을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것들을 계속 복사를 해서 활용을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 녹스라는 곳은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버추얼 박스 자체를 가지고 오픈소스 도구에서 바로 이러한 기능들을 연결을 해서 이 스냅샷 기능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버추얼 박스에서 스냅샷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환경에서 저희들이 파이어폭스를 뭐 열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동작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중간에 이제 설치했다고 합시다. 예,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apt-get로 뭐 여기까지 업데이트, 예, 최신까지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apt-get, 업데이트,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들이 저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장을 하고 싶으면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 머신에서 스냅샷 기능을 클릭을 하고 저는 바로 전에 제가 이제 칼리눅스 초기화를 하나 스냅샷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02번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시고 이제 apt get update까지 예, update까지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바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장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 보일 겁니다. 요거 용량이 조금 이제 늘어나요. 여기라면 여기 설정까지 스냅샷들을 설치를 별도로 또 작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용량이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버추얼 박스 6점대에서는 예전에는 이쪽에 분명 있었거든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6점대 보면은 이렇게 UI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보죠. 요 관리자 UI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바로 이제 우리가 스냅샷을 했던 그 이미지들이 여기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번에 제가 칼리눅스 초기화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시키고 난 뒤에 다시 저장을 했더니 바로 apt-get 업데이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스냅샷이 두 개가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중간에 여러분들이 스냅샷을 지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여기서 딜리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다시 스냅샷을 찍고 싶다. 그럼 여기서 스냅샷을 찍으면은 다시 하이로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근데 상단 것을 지우면은 이 아래 있는 애들까지 또 다 지워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까지 여기 어느 단계까지 이렇게 묶음으로 한 다음에 요 스냅샷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또 추가를 좀 시키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복제를 해서 아니면 혹은 여기 단계 정도를 복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냅샷을 다 찍으면은 다시 이거를 기존에 있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복원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쪽을 클릭하시면은 지금 현재 이게 복원 기능인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죠.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활성화 되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료를 하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 현재 시스템 상태를 저장하는 것은 현재 요 상태로 그대로 이제 정지를 하고 난 뒤에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버추얼 박스를 여시면은 요대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상태의 어떻게 스냅샷, 임시 스냅샷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스템 전원을 끄면은 바로 여기 아래에 이렇게 하나가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시스템 전원 끄기 같은 경우는 아예 전원을 끄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 상태를 저장을 하고 난 뒤에 보통 악성 코드 분석에서 아까 저희들이 자동화 분석 도구를 할 때는 저렇게 현재 상태를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여기다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가지고 현재 상태를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한 그 로그들을 저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튼 두 개 중에 종료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를 저장을 하면은 종료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토어, 예, 복원이죠. 예, 복원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저희 여기까지 말고 처음에 저장했던 것들을 이렇게 복원을 시키시면은 예. 자, 여기까지. 자,
자, 복원을 시키고 난 뒤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은 이제 더블 클릭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제 요거를 그 실행을 실행을 보이기로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전에 아까 저가 했던 거 말고 바로 그 전으로 이렇게 복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머신의 스냅샷 찍기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